백 교수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8일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구속으로 하면은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공소장이 그러죠? 됐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늦게는 나왔는데 15일 날 국민의힘 전지회 의원실에 이렇게 공소장이 온 것을 전주 언론,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인데 전주 의원이 법사위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으로 공소장을 받아본 겁니다. 그것을 지금 뭐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는 뭐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든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다 부인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공소장을 보면은 정말 부인하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내용들이 우선 하나는 지금 돈 봉투 살포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 봉투 20개 살포한 사람 이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앞에 그 캠프 사무실에서 봉투 10개 내놓고 이거 갖다 의원들한테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아주 상세히 나와 있네요, 우선. 지금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제 박용수. 박용수 그러니까요. 박용수 보좌관이 지금 구속이 됐다.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된 건데, 지금 돈 봉투를 이제 300만 원짜리 돈 봉투 이제 원래 20개를 이제 두 차례 전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박영수 그 보좌관을 통해서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적시가 됐고, 그다음에 자금 마련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정치 탄압이고 별건 수사를 수사다. 통해서 나를 엮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 적시가 그냥 자기들이 소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관련자 그렇게 증언이나 하겠습니까? 진술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군가의 입에서 이제 자백이 됐거나 토로가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 공소장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돌리는 것에 대한 돈봉투 살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증거로 이 기재하고 적시를 한 것입니다. 특히 송영길 앞에 돈봉투 10개를 늘어놓고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자리에 뭐 박영수 보좌관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송영길하고 윤관석이 말을 안한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벌려놓고 있었던 것은 그럼 결국은 윤관석이 의원이 이것을 실토를 검찰에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을 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윤관석하고 송영길하고 대지를 하면은 송영길이 이거 어떻게 윤관석이 내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참 곤란하겠네 두 사람이. 송영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믿었던 윤관석 의원이 이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 진술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대지를 하지 않고라도 법정에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그 정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또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무슨 영상을 찍어놓은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CCTV 이제 같은 게 있으면 윤관석 모르지만. 의원은 검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진술이 돼 있다고 하면 법정에서 이 부분을 또 시인을 해야 돼요. 안 아,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검찰 조사에서는 시인을 하고 법정에서 부인을 해버리면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신뢰가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반대 증인신문에서 만약 이걸 부인을 해버리면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처벌이 또 가중처벌 될 수가 아, 있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할때 그냥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입회를 하죠. 두 번째 인터뷰 룸이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모두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반대 신문할 때 그걸 또 부인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윤관석 전 의원으로서는 이 처벌 결과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아마 어느 정도 시인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일부 시인했다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까지 주장이 상당히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강내구 감사 있지 않습니까? 전 강내구 수자원공사 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이 감사였죠. 사람도 캠프 조직 활동가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마련해 줘야겠다. 또 지역 본부장
그 돈봉투 전달 사실도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 네.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부의 자금 뭐 이렇게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는데 우선 부의 자금이 뭡니까? 네, 부의 자금이라는 게 이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에 후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 내에 관련된 경비나 급여라든가 정책비라든가 프로젝트비를 지불하는 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정치 자금이나 그다음에 뭐 대표 경선 때 SNS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전용을 해가지고 먹사연에 써야 될 돈 이외에 다른 곳에 썼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써야 그렇죠. 할 돈 외에 쓰는 것을 그렇죠. 부의 자금. 그걸 부의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적시하는 부분은 먹사연 활동에 정상적인 것처럼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 실질적으로는 이 당대표 경선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먹사연에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예. 지금 그 받은 걸로 돼. 통해서 이제 그 기금으로 활성화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 경선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썼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체를 다 쓴 건 아닌데 그중에 일부 자금을 거죠. 당대표 경선 비용으로 썼다. 이제 예를 들어서 SNS를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비용만도 9,240만 원. 여론조사 비용만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예. 대납을 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특히 먹사연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통일부 산하 연구소로 네. 공익 연구소로 네. 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이죠. 네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통일 문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뭐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계양구 소재 재활 병원장으로부터도 1억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 받고 나서 종합병원을 유치를 해주겠다는 공약. 그러니까 병원장이 제 종합병원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대준 모양이죠. 이제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걸 또 공약화해 버렸어요. 예. 당 그 대표 경선이라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출발을 하면서 그 병원 시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인천 계양 쪽에다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예.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그 내부적인 정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이 부분인데 사실은 또 그 병원에서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의 또 지원을 받은 걸로 검찰 조사기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불법 정치자금 내지는 이 먹사연의 후원금이 아니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정치자금으로 활용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 시설 그 설비 제조업체로부터도 7,500만 원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탈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데 뭐 꼭 이 돈 받고 탈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7,500만 원을 먹사연 기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반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이제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 업체 대표에게 예.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 7,500만 원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또 기부를 받는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또 하나 이제 국가 그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소각장 예. 그 시설 여수에 여수 국가산업단지죠. 예. 그렇죠. 국가산단이라고 박용화 여수 그 상위회장이라고 이미 그 언론에 거명이 됐어요. 예, 전 여수 상위회장이죠. 예. 여기서 3억 5천만 원 후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소각장 시설이 필요해서 이거를 좀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각장 시설 허가의 청탁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뇌물로 네. 검찰에서는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 국장 출신 인사를 소개를 해가지고 그 국토부 국장 출신 인사를 통해서 직접 국토부에 전화를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성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이 적시를 한 겁니다. 그 국토부 국장 출신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그렇죠. 김모 씨라고 네. 이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한테 박용화 전 회장한테 소개도 시키고 이 김 씨가
국토부 담당자한테 네. 뭐 12차례나 전화를 해서 전화를 그 소각장 문제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처리해달라. 네, 처리해 네. 주세요. 이렇게 네. 부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뇌물성이 강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3억 5천만 원의 그 후원금 중에 그 중에 4천만 원 정도가 소각시설을 이 네.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청탁성 로비 자금, 소위 말하면 뇌물을 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수수한 걸로 이렇게 적시가 된 거죠. 특히 송영길 국회의원 시절의 의원실하고 먹사연 그 조직하고 이렇게 같이 네. 서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뭐 단톡방을 만들어 단톡방도 만들고 워크숍도 예, 논의를 하고 예. 워크숍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법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일부 산하에 그 연구 등록을 한 거잖아요. 비영리 단체로. 예. 그래서 이제 후원금도 뭐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거를 전용을 해가지고 이 정치 자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뇌물성 청탁성 로비 자금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 실제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이 처벌이 있어서 상당히 가중처벌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목사에는 통일을 연구하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송영길 정치 활동을 지원한 외곽 그렇죠. 조직으로서의 외곽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 활용을 하고 그럼 부적절한 거죠. 잘못된 그래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후원금 전용을 어떻게 했느냐. 투명하게 순수하게 이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 뭐 프로젝트비라든가 정책 추진비라든가 관련한 연구비로 이게 네. 사용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의 이 개인적인 정치 자금 일원화 형태로 사용이 돼버렸다. 이런 부분이 결국 뭐 뇌물 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횡령이라든가 이런 그 형사적인 처벌이 그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동안 뭐 검찰 수사도 또 지금 구속돼가지고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한 번인가 갔는데도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재판이 본격화 되면은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본인은 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관여한 바가 없다. 뭐 목사에는 목사연대로 알아서 거기 투명하게 뭐 자금 결제가 됐고 정식 그 절차를 밟아서 이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나 이 특히 가장 지금 핵심은 돈봉투 살포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돈봉투 이 전달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임종성이죠. 그 이성만, 윤관석 뭐 그다음에 임종성 또 지금 몇 사람 국회의원이 출석 요구를 받고 지금 수사 그 조사를 그렇죠.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구속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돈봉투 사건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그게 제일 핵심이죠. 먹산에 관련된 그것은 이제 송영길 예. 쪽에서는 별건 수사라고 그렇죠, 보고 있지 별건 않습니까? 수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당 대표 경선에 이 먹사연의 자금이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 적시를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 돈봉투 사건에 그 보고를 받았느냐 승인을 했느냐 자금 형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선 상당히 지금 옥죄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퍼즐 맞추기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퀘스천 마크를 던져서 이걸 오리무중인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자금 내역에 대한 계좌 이체라든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불합리하고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면 증거나 물증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게 유죄 정황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명의 먹사연의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그런 게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검찰 네. 수사 결과.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앞으로 법정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물론 묵비권 행사라는 게 검찰에서는 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이런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지정된 대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묵비권 행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지정하는 권리예요. 피고인. 아 그렇군요. 예. 방어권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의 공소장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정치 탄압이고 별건 수사로서 이 소위 말하는 부의 사건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 상황이 먹사연이 결국은 후원받은 자금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정치 자금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분석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앞서도 얘기한 대로 임종성 그리고 허종식. 네, 허종식. 허종식 의원. 예, 두 사람은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고 검찰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모양이에요. 뭐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이미 의원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가 되고요. 특정이 된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명의 그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명이 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미 그 검찰의 공소장에서 그게 다 검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이제 하나하나 이 퍼즐 맞추기 조각식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A, B, C 20명이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A하고 B는 그 자리에서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돈봉투 20개 중에 1, 2차로 나눠서 10개만 10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나머지 3사람 받았는데 7사람 안 받았다는 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봉투 10개는 분명히 확보가 된 상태이고 관련자 증언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그다음에 그 상임감사 강내고 이런 사람들 또 박영수 그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진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3명의 국회의원 돈봉투 받았다는 게 증거로 이제 확인이 됐고 자기들이 시인을 했다? 그럼 나머지 7명 안 받았다면 이게 과연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들은 세 명은 받은 당신들은 참 양심적으로 안 받았구만 청렴한 국회의원이고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는 국회의원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개전의 정의 없고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이미 이 공소장을 보면은 거의 뭐 드러나 있고 그래서 20명의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뭐 총선 전에 얼마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가 확인이 거의 된 사람들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네, 굉장히 지금 그게 아마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미치죠. 지금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많은 시민 국민들은 이게 국회의원이 그 당대표 경선에서 돈을 받고 지지를 해줬다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면 지금 공천 컷오프 되지 않고 공천 명단에 들어가서 선거운동하는 기간 중에 지금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고 또 이게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뭐 무당파 중도층을 포함한 상당히 양식 있는 지지자층에서도 이 지금 엄청난 그 파급력 소위 말하면 지지를 거둬들이는 이런 모양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거명된 약 16, 7명의 의원들은 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